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걸까요?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원적인 것은 욕심을 방치해버리면 반드시 유혹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이 욕심을 참으로 잘 관리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무엇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욕심이 모든 유혹의 근원이 되어짐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한 30년 전인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제목 이렇게 들으면 아 조금 기억난다. 돈, 섹스, 권력,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항상 넘어지는 게 유혹의 방향, 세 가지 방향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제목이에요, 제목. 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물질이죠, 물질. 더 이성적인 만족을 얻겠다. 더 지배력을 갖겠다. 권력욕이죠. 이 세 가지 모습으로 항상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failure 그러거든요. failure. 그런데 이 뒤에 붙어 있는 그 단어가 루어인데 L-U-R-E. 이 루어라고 하는 뜻이 유혹, 매혹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면 반드시 실패가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유혹을 다른 말로 하면 미끼라고 하는데 악한 원수 마귀의 미끼는 항상 아름답고 항상 좋아 보여지는 겁니다. 선악과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어떻게 성경이 표현을 하느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탐스럽기도 한 것은 대개가 다 미끼입니다. 삼손을 보세요. 드릴라가 정말로 예뻤거든요. 사실 그게 미끼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미끼는 항상 아름답거든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봐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도 사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에서 넘어뜨릴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온다고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게,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 뿔달린 모습으로 검은 후드티 입고 나타나는 것은 영화에서나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악한 원수 마귀는 실제로는 항상 여러분 윤리적인 모습으로 멋있고 믿음직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예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뒤틀어버리는 것, 이것이 마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끝까지 잘 끝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절대 겉만 보면 안 돼요.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돼요. 자세히 보고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잘 알지만 여러분, 물고기 미끼로 제일 좋은 게 지렁이랍니다. 지렁이. 근데 여러분, 지렁이가 자유로운 지렁이는 어떻게 살아요? 아직 조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두 분 계신, 자유로운 지렁이는 여러분 흙 속에서 살아요. 흙 속에서 살아요. 만약 물 속에 있더라도 어떻겠어요?
흙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답답한 지가 물 떠오르든지 자유롭게 자유롭게 자기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미끼에 걸린 물고기는 어떻게 있어요? 물 중앙에서만 있어요. 이렇게 딱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여 못 움직여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럼 그 지렁이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기라면 권사님이 물고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 물어버려야 돼요? 절대 그러면 확 미끼를 물고 싶어도 자세히 한번 봐봐야 돼요. 자세히 보면 반드시 보이는 게 뭐냐면 어? 지렁이 안에 그렇죠? 갈고리가 있어요. 갈고리가. 갈고리만 보면 또 돼야 안 돼요. 더 그럴수록 더 자세히 봐야 돼요. 더 자세히 봤더니 뭐가 있어요? 그 세상에 갈고리에 낚시 바늘에 줄이 달려 있네. 줄이 달려 있어요. 그럼 줄만 또 보면 되겠어요? 더 자세히 봐야 돼요. 더 자세히 봤더니 야, 이로 싹 계속 따라가면서 봤더니 무슨 막대기 하나 달려 있어요. 또 그것만 보면 돼요, 안 돼요? 더 자세히 봐야 돼요. 더 자세히 봤더니 세상에 수염 나는 아저씨가 웃고 있어. 그럼 여기서 또 끝나면 돼요? 더 자세히 봐야 돼요. 그 아저씨 옆에 냄비 물이 끓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야, 이거 물어버렸다가는 내가 매운 땅거리가 되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 끝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미끼가 유혹 정말 매혹적으로 찾아와도 절대 물지 않아요.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끼는 그래요. 우리가 지렁이만 보고 덥석 물어버리면 매운 땅거리로 끝장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빨리 판단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다 미끼에 당하는 겁니다. 너무 좋다. 저한테도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야,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이 말 안 듣거든요. 그리고 다 매운 땅거리. 끝장나는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유혹을 이기는 길은 끝을 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성경이 유혹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첫째가 뭐냐면 내면인데요.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혹보다도 더 강한 내면, 유혹보다도 더 강한 내용을 우리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이 무엇이냐면 유혹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유혹보다 더 강한 것 성령입니다. 성령. 믿으시면 아멘. 속사람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꽉꽉 채우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유혹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주변에 가면은 어떤 여신이 살고 있었냐면 사이렌이라고 하는 여신이 살고 있었어요. 사이렌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사이렌 어디서 들어봤어요? 와, 윙윙윙윙. 그렇죠. 경찰차가 가든지 뭐 구급차가 가든지 사이렌을 막 울리거든요. 사이렌의 의미가 그럼 뭐겠어요? 그렇죠. 예. 조심하라. 경고의 의미예요. 경고의 의미. 그런데 이 사이렌 여신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목소리가 매혹적이든지 나는 그 목소리를 흉내는 낼 수 없지만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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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이요 요즘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아무튼 제가 흉내는 낼 수 없지만 지나는 배들이 이 사이렌 여신의 소리만 들으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 소리를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고 전선원들이 다 거기서 넋놓고 이렇게 듣다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막 파손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이렌의 여신의 소리를 들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렌 여신의 소리에 대응해서 살아남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소리 무사하게 벗어났거든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오디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디세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오디세이. 미니밴 이름이요. 그래 맞아요. 근데 오디세이는 트로이카 전쟁에서 그 알잖아요. 그 목마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따서 오디세이도 그래요. 근데 이 오디세이 장군이 그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고향으로 가는데 그쪽을 지나게 되어졌어요. 근데 다 소문 들어서 알잖아요. 사이렌 여신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이걸 아니까 그냥 사실은 거기를 지나지 않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그래 장군이잖아요. 영웅이잖아요. 호기가 있는 거예요. 호기가. 까짓껏 내가 한번 겪어보지. 내가 한번 얼마든지 또 체험하면서 한번 이겨내보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그러나 자기 부하들은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에게 먼저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하들은 다 길을 밀랍으로 막아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밀랍으로 다 막아버려 들어야 못 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막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 돛 있잖아요. 돛 기둥에 자기를 꽁꽁 묶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오디세이 장군을요 꽁꽁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지나는 거예요. 사이렌 여신의 매혹적인 소리가 들려요. 나 또 흉내 못 내지만 아무튼 매혹적인 소리가 또 들렸어요. 그런데 부하들은 들어요 못 들어요? 밀랍으로 막아놨으니 어떻게 듣겠어요? 못 듣죠. 그런데 자기는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그런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막 이 밧줄을 끊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밧줄에 묶여 있으니까 막 가지는 못하지. 속에서는 미치지. 막 눈이 막 충혈되고 막 튀어져 나올 것 같고 막 괴로움에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무사하게 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나기는 지났는데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모든 관계들이 막 절단나는 거예요. 자기도 막 미칠 지경이고 부하들까지 관계가 다 절단이 나고. 여러분 유혹은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제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만나면 항상 술자리를 갔는데 2차를 가는데 제가 끝까지 따라갔어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래갖고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같이 술 먹고 있지. 유혹은 절대 이렇게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람이 있었는데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이렌 여신의 무서움을 알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길 방법으로 거기를 지나야 되는데 이길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프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사이렌의 소리보다 더 크게 막 하프 소리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프 소리만 들려지고 사이렌 소리가 안 들리게 되어져서 무사하게 통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디세이 방법이 있고 오르페우스의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훨씬 복음적이냐? 오르페우스의 방법이 훨씬 복음적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혹보다 더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놓으면 여러분 내 내면이 강함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버리면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놓으면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유혹에 민감한 모습이에요. 그 청년들마저도 말씀으로 채워놓으면 얼마든지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내 어떤 소신으로 세상의 사이렌 소리 얼마든지 내가 한번 겪어보지, 내가 한번 체험해보지, 나를 묶거나 이게 안전장치처럼 보여줘도, 여러분 지나는 것처럼 보여줘도 여러분 결국 끝은요 망하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예배가 일상화가 되어지고 기도가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유혹보다 강한 그것을 내 안에 채우고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사명에 매달리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 뭡니까? 새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항상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제사장이 할 일은 뭡니까? 제사장이 할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유혹을 이기는 게 뭔가? 사명에 매달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 다윗이 언제 유혹에 빠졌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문제.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부하들은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다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자다가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왜 옥상에는 올라가? 옥상에 올라가니까 못 볼 거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다른 건 아니죠. 사실 다른 건 아닙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멀리하면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에 붙들려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게 되어질 때 유혹의 욕심이 찾아와도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또 이야기하지만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 사명 앞에 놓여진 인생을 살아버려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어져요. 교회도 언제 유혹에 빠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도 여러분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언제, 내 개인이 언제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꼭 사명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얻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면, 즉 사명이 뒤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자동적으로 더해지는데 거꾸로 먼저 모든 것을 더해지는 그런 얻기 위한 인생을 살아버리면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방인들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다 팔아먹은 자가 되어지고 끝내는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말씀의 요약이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건 내 내면에 유혹보다 강한 것을 채우고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 음성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그리고 채워진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 주변에 유혹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왔거든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금식하면서 정말 깨끗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요. 당신이 성경이 약속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십니까? 메시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엄청나게 따라다녔거든요. 이 엄청난 유혹에 넘어지지 않은 까닭은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면서 유혹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예수님 책정을 예비하러 왔을 뿐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는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고요, 늘 이와 같이 선포하면서 승리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만일까요?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혹이 올 때마다 오디세이 방법을 쓰면 안 돼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한번 내가 겪어보지 뭐. 여러분, 절대 호기 갖지 마세요. 혼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이렌의 소리는 누구든지 들으면 다 빠진다니까요. 세상에 사이렌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르페우스처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가득가득 채우고 그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하게 되어질 때 모든 유혹에서 나오는 옛사람 욕심들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찬송을 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원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예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갔을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갔을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원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 저 밝고도 저 밝고도 묘한 시원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한 번만 더 합니다 저 밝고도 저 밝고도 묘한 시원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내 내면을 채우고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면 우리 모든 유혹에서 나오는 옛사람, 옛 구습, 옛 욕심들을 다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